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코너는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을 소개하고요.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에 대한 동향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요 이슈 ETF 3개 종목 소개와 함께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부양책의 협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62% 하락했고요. S&P 500은 0.44% 하락했으며 반면에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중반 이후에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섹터 현황을 보면 11개 섹터 중에 2개의 섹터가 상승했고 나머지 9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0.4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IT가 0.4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오늘 3.5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소재가 1.33% 하락했고 산업재가 1.28%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면역질환 전문 업체입니다. 엘렉시온 파마슈티컬즈가 29.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항암제 전문 업체인 인사이트가 6.78%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가 4.8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제약 업체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에이비오메드,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원티어, GPU 및 CPU 업체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인 코닝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마이너스 8.23%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6.31% 하락했고 에너지 정제 및 유통 판매업체인 홀리프론티어도 5.75% 하락했습니다. 또한 동종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이 하락했고요. 전력시설업체인 퀀타 서비시스,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데본에너지와 메르선 오일, 제약업체인 화이자, 그리고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벨레로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별로 개별 장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오늘 0.5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4% 상승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11월 콘솔 게임기인 지난 금요일에 11월 기준으로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의 신제품 판매 급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오늘 언택트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은 오랜만에 1.3%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이죠. 죽스가 자율주행 택시인 로봇택시를 공개했는데요. 얼마 전에 아마존.com이 이 죽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버는 2.22% 하락했고요. 리프트는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1.27%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유튜브와 지메일 등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구글 맵과 구글 드라이브 등 다른 서비스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얘는 지난 11월 12일 오전에 발생한 오류에 의해서 두 번째 오류이고요.
즉각적으로 알파벳 쪽에서는 대응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늘 0.2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반독점 소송 제기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뜨거운 테슬라 오늘 4.89%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에 인도네시아와 니켈 공급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 확보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S&P 500 그리고 S&P 100에 이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에 편입되는데 그 편입 소식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장 끝나고 0.09%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아마존닷컴도 0.16%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은 0.08% 추가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0.13% 하락했고 테슬라는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면역질환 전문 제약업체죠. 엘렉시언 파마슈티컬즈가 오늘 29.2%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LXN이고요. 어저께 자료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에 에스트라제네카가 포트폴리오 확대와 미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 390억 달러 규모로 동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390억 달러는 현재 엘렉시언 파마슈티컬 주가의 약 45%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금액이라서 오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인수를 발표한 에스트라제네카는 7.82% 하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엘렉시언 파마슈티컬즈 0.15%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오늘 8.2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OXY이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OPEC가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테슬라가 금요일날 S&P 100에 편입되는데 그 테슬라가 편입되는 대신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편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 업체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6.31% 하락했고 홀리프론티어가 5.75% 하락했으며 메르손 페트롤리엄도 5.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가 오늘 3.8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FLX이고요.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BMO 캐피탈이 지난주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의 강력한 성장세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즈니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를 탑픽에서 제외하고 넷플릭스를 다시 탑픽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정규장에서 3.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간 우주여행 업체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17.3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CE이고요. 지난 주말에 뉴멕시코 우주기지에서 유인 우주선인 버진 스페이스십 유니티의 시험 비행이 실패한 영향입니다. 모선에 장착해서 15,000m 고도에서 도달한 다음에 2차 추진체의 엔진 점화를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2차 추진체의 엔진 점화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행을 포기한 겁니다. 원인은 밝혀졌는데요. 엔진과 기내 컴퓨터 간 통신이 끊겨서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엔진 점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추후에 조만간 다시 시험 비행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햄버거 레스토랑 업체입니다. 맥도날드가 오늘 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MCD이고요. UBS가 향후 몇 분기 동안 보다 강력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날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를 제시한 데니스도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장마감 후에도 0.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ETF 확인하겠습니다. ETF 3개 종목 소개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제일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QQQ이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104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9년 3월 10일 인베스코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448억 달러 수준입니다. 104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3.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1%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K이고요. 전일 대비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74개의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 자산은 363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요. 74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역시 애플입니다. 2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프터마켓에서도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산업 중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ETF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BI이고요. 오늘 2.6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40개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1월 31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은 69억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140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트 테라퓨틱스로 전체의 2.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도 0.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움직였던 주요 종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는 반려동물용 제품이 서비스 업체입니다. 조에티스가 정규장에서는 0.02% 하락했는데 마감 후에는 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체인 어넘이 마감 후에 1.74% 상승했고요. 자산운용업체인 인베스코가 1.64%, 그리고 보험업체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가 1.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업체입니다. 다든 레스토랑트가 오늘 장마감 후에 1.57% 하락했습니다. 다든 레스토랑은 오늘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IT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마감 후에 1.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구미 산업장비 업체인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마감 후에 1.41% 하락했고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정규장에서도 3% 넘게 하락했는데 마감 후에도 1.33% 하락했습니다. 오늘 백신 소식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그 가격이 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관련 광산 관련 주식들도 좀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프리포트 맥모란은 장마감 후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사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